네,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V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VR 가격이 많이 싸지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원리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한다면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어요. VR은 오직 360도 영상만을 위한 기기이다? 아, 네, 그렇지 않습니다. VR은 360도 동영상뿐만 아니라 3D 동영상도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. 다만 이제 자이로 센서가 있어야지 그 360도 동영상을 제대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. 네, 근데 용어가 너무 어렵죠? 자, 지금 두 개의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. 네, 자, 좌측에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원형의 360도 동영상이고요. 그다음에 우측에 이렇게 좌우나 상하로 나눠져 있는 게 3D 동영상입니다. 아, 그러니까 3D 동영상이랑 360도 동영상은 좀 다른 건가 봐요. 네, 맞습니다. 자, 보시면 먼저 이 원형의 그 360도 동영상은 이 공간 전체를 두 개의 어랜드로 찍어서 표현한 그런 공간 위주의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. 3D 동영상은 보시다시피 이제 피사체나 인물, 사물 위주의 입체감을 극대화한 동영상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므로 이 VR을 이용해서 가상 체험할 수 있는 VR, 그러니까 360도 동영상뿐만 아니라 3D 동영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. VR의 화질은 기기의 가격에 따라 좌우된다? 정답은 NO입니다. 아, 이 VR의 가격은 솔직히 이 재질, 그 다음에 컨트롤러 뭐 내장 유무에 따라서 그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요. 솔직히 막 엄청 비싼 VR도 있고 이것처럼 만원 이하의 저가형 VR도 있어요. 아, 그런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 VR의 그 가격과 화질은 관련이 없습니다. 아, 그럼 화질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? 네, 제가 아까 VR 기기와 화질이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. VR의 화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바로 이 VR에 내장된 이 스마트폰입니다.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화소가 높은지에 따라서 이 화질이 좌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근데 제가 아까 VR을 봤을 때는 먼지나 스크래치 같은 게 보였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? 네, 제가 또 리니아의 또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문제는 이 스마트폰 화면에 있어요. 100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거의 99%는 여기 스마트폰에 필름을 붙여서 사용하실 거예요. 보호필름. 물론 이제 이게 강화 유리보다 약하기 때문에, 그리고 필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먼지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이 VR은 볼록렌즈로 이걸 확대해서 보는 장비이기 때문에 약간의 스크래치나 그리고 먼지 그런 게 모두 다 잡힐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선명한 VR 시청을 위해서는 필름을 제거하고 잘 닦은 후에 시청을 하시면은 가장 선명한 화면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, 이렇게 스마트폰을 기기 속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터치도 안 되고 조작은 어떻게 해요? 네, 그건 이제 회사마다 조작 방식이 다른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. 이제 첫 번째로 어플을 이용한 방식이 있는데요.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커서가 보이거든요. 이게 자이로 센서라서 이렇게 보면 커서도 같이 움직여요. 그러면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한 장소에 머무르면은 이게 2초에서 3초 정도 머무르면 선택이 되는 방식이에요. 간단히 이해되시죠?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 VR에 이런 터치 패드라든가 이런 이제 조작 그 버튼을 넣어놓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 버튼이나 이 터치 패널 이렇게 손가락으로 좌우하면은 그 화면에 그 커서가 움직여가지고 조작하는 방식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.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렇게 터치 패널이라든지 버튼을 이용해서 시점 조절, 그다음에 커서 이동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크게 간단하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조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VR 구매 꿀팁 좀 알려주세요. 자, VR 구매 꿀팁 첫 번째. 자, 여러 가지 VR 그 비교를 하실 때 무게가 가벼운 VR을 일단은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, VR 사양을 보시면은 렌즈에 화각이 나옵니다. 몇 도 몇 도. 그게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한테 맞는 컨트롤러 타입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플 방식으로 할 건가, 아니면 자체 내장된 버튼이나 패널 방식으로 할 건가,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리모컨 방식으로 할 건가, 그거를 선택한 게 중요합니다. 이 세 가지만 알아도 구매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.
이 VR을 구매할 때, 자, 본인이 가진 스마트폰에 자이로 센서가 내장됐는지 안 됐는지,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VR을 사도 그냥 3D 동영상밖에 감상이 안 돼요. 그러니까 360도 동영상은 좀 어렵거든요, 감상이요. 그러니까 꼭 본인의 스마트폰이 그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는지 안 되는지 그 스펙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 VR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요? 자, 그리고 또 문제가 이 스마트폰에는 블루라이트가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. 블루라이트 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 VR 렌즈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크게 보호는 못 해주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이 VR을 사용할 때는 장시간 영화 시청보다는 10분 내외에 그냥 간단한 콘텐츠 감상 정도로 이용하시는 게 우리 시력 보호에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스마트폰의 해상도입니다. 그러니까 QHD 이상 되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야지 VR이나 3D 동영상을 감상하실 때 좀 더 좋은 화질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VR이라는 게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접해봐야 하는 기기인가 봐요. 네, 맞아요. 아직 VR이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VR의 기술이나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. 그러니까 이번 우리 그 동영상을 보시고 꿀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V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